저리로 남서 가보니로소니다. 국이로 지니시면 강남은 대한국이었고 우리나라는 소한국이로소니다. 선인이 아려시길 이세주 상금 마마님 번을 보시면 개 어디 번이신가. 함경도 함흥령은 남청경주가 번이신데 정산으로 소원입니다. 국토를 잡으시길 무옥나옹이 잡으신 나라신데 양주는 대몽안경이 공경덕정 창의궁 창덕정 인경 색경종묘사지계 위패를 맞추어 남서가 빛지에 소원이다. 해뜬 세겨 달뜬 세겨 사바로 인물 세계로 소원이다. 해상년년으로는 경자년의 운이요 달색가존이로는 9월은 마팔년여 날로공사로는 열일의 공사신데 사업는 거주지저 해동은 오부장내 한성구 나라님 터전이요 서울대평도의 조동의 사업도니 승명과 존이로는 우여설포니다. 밤척 김씨의 12원백 남방제녀 9번신의 여망제여 해운의 시절인지 불가가 전술련지 연땅의 우벌인지 허공의 진벌인지 한명이고 만이고 운명이고 만인지 시황연구 아직 없는 길을 여행가십만개 바람주고 구원되니 초단에서 난개요 이단의 마른 경화진부정 자리거지 넉거지 반가심 받으시고 설에 올라칠 줄이 49제 101제 기제사 단중제 받으시고 삼단법시 천군세남 만군대 도량을 받으다 파시로 파필일기는 명두궁의 조상 받고 맹깔끌로 신칼 벗고 천지업경의 문을 열고 불사문 연하대로 31만호 21만 전대자대비 지장보살님들을 따라 왕생 극락하시는 날이로소니다. 지렁성 무르시다 세월이 여리와야 무정 세월 양유 베라에로부터 어비대왕 말미라 오느니다. 어비대왕 17세 17살이 되옵시고 7대 중궁 중전마마 15, 15세가 되옵더니 이후에 없던 문안이 나지며 만조 백간 신한 상궁 돌아 삼나라 지국을 받자와도 정전이 비고 내전이 비었으니 입시에 간택을 뽑아라 오시도고 간택도 뽑으려니와 국가의 기중을 알려거든 천하궁 문복이 나우순이다. 거진공무리 가든가 천하궁가리 박사 지하궁 소소락시 지서궁의 모랑각시 천하궁의 문복이 용당하느니다. 그 몸체다 후이 사성날이시니 상궁신여 은돈다돈 금돈다돈 자금다돈 생진주서대소 겹수건습자세치 남순한침하고 듭서하느시고 천하궁문복 들어가니 도리욕반 나려놓고 홍보를 덧드리며 오백리 주어금 던지시니 첫산은 만신의 어떤 산이 지느니다. 두 번째 산을 골라 던지시니 사문이 지느니다. 삼세 번 주역 팔개를 골라 던지시니 보시면 보려니 하시면 하려니 올해는 백일년이었고 내년은 반길년이었고 내년 후년은 정산으로 쓰옵니다. 올해 백일년에 그래 우리가 거둥 보시면은 한나라 일곱째 칠공주를 거실 등께로 쓰옵니다. 내년 반길년에 길래 원사 거둥 보시면 두 나라 서자대군을 거실 등께로 쓰옵니다. 내년 후년 갑자년 갑자일에 길래 원사 거둥 보시면 삼나라 서자대군을 보실 등께로 쓰옵니다. 이대로 작전에 앞서시나 이시주상금 마마님 정령하신 말씀이야. 그까지 문복이 용턴들제 무엇한다든가 홍자간이 저죽을 날을 몰랐으니 일각이 여삼추구 하루가 열흘 같고 열흘이 한 달 같아 입시에 간택을 뽑아라 오시동은 3월 30일날은 초간택을 정하시고 4월 8일날은 이간택을 정하시고 5월 다는 날은 삼간택을 정하시고
6월 유도 날은 납채 날을 정하시고 7월 칠성 날 견우직녀 까마까지 기질적 삼척 김씨의 열두 혼백 남망진 아홉 번 신의 연망제여 안땅 물고 본양하지 상산에 삼문찌개 버섯이고 산천은 녹수찌개 버섯이고 본양에 새를 놓아 불사님 철룡찌개 버섯이고 성주님 어부찌개 대가무 허찜찌개 만조상이 원건찌개 버섯이고 앞으로 용침배설 뒤로 돌아 수양배설 만구름 차이란의 백모란 백산주 홍모란 우산주에 여물과 사줄대턱을 받으시고 높은 촛대 야전양 불챙기름 발샘지 받아 밝고도 새는 날은 지장보살님 뒤를 따라 왕생궁 나가시는 날이로서 이성성 무르시다 세월이 여리와야 무장 세월 양역대라 강풍이 건들보러 동서창 부는 바람 아연이 싫으시고 굵은 뼈는 녹는도 참뼈는 휘도는 도 우수에 해금 내고 쌀에서 생쌀 장에서 나장 내고 금강초 풋내나고 원앙금진 잡비게 구밀 계시는 매라 이대로 합정에 아르시나 일시 주상은 마마님 변경하신 말씀이야 간밤에 태몽을 나리어라 간밤에 태몽을 나려니 이옥게 해가 도다 뱃나이다 다른 어깨 다리 도다 뱃나이다 안전에 까지나 성공들아 이날에서나 국문복마다 맞췄으니 문복이나 가렴으라 금음체다 후이 사송나르시니 상공신역 은돈닷돈 금돈닷돈 차금닷돈 생긴주소대서 겹수건 석자세치 남설한 치마거듭서 아니시 천하궁 문복 들어가니 도리옥반 내려놓고 홍보를 덧드림 어벤지지 어떤 일이지 척사는 만신의 어떤 산이지누니다 두 번째 산을 골라던지시니 상하문이지누니다 삼세번주역팔괴를 골라던지시니 보시면 보려니 아시면 아려니 칠대중궁 중전마마 봄에 몸병도 아니었고 신이 준병도 아니오라 삼신이 진을 지고 세전이 용이하야 백일년에 길러온사 고동 보셨기로 칠보산이 비쳤으니 여의 공주를 보실 등께로서니다 이대로 사편에 앞에지나 이시주상은 마마님 정교하신 말씀이야 그까지 문복이 용탄들 재무단다든가 홍제간이 저 죽을 날을 몰랐으니 일각이 여삼촌 홍제간이 저 죽을 날을 몰랐으니 은을은 한두 달 갇혀 살아 석 달에 피를 모아 뒷동사 후원 안에 500가지 곡기 달린 단열 멜랑 내전으로 진상을 다 드려라 넉 달에 다리 잡고 다섯 달 반짐이 되고 은을은 연꽃 꽂히고 원육모 새알금이 앉으시고 여섯 달 육삭이 되었더니 주만에 두 놀이 준 밖에 나시더군 일곱 달을 칠삭이 되었더니 주야로 약방 내시 삼십 문안을 끊치지 말라 하시더군 여덟 달 팔삭이 되었더니 종인간 졸세우고 가꼴지 인사하시고 옥문을 열어놔라 장안에 살성을 그만여라 아홉 달 구삭이 되었더니 안산 실정 갓산 실정 삼실정을 배서로 열달 십삭 단상을 채운 후에 궁종을 돌아보니 향내가 나눔해요 산우를 돌아보니 여의 공주가 탄생이로소니다 이대로 전에 아가시나 이시주상금 마마님 존경하신 말씀이야 그는 공주 나면은 소잔들하니 나리 그 얘기 뒷동산 아홉방 깊장석에 안저지 업저지 부매상공 제조지 산호진주 주력석에 구이곱게 길러 삼신문안을 끊치지 말라 하시도 그 얘기에 명일라 이런 공주라 지어나라 이것을 봅시다 삼척 김씨에 천지옥경의 문을 열고 불사문 연하대로 대비지장고 살림 뒤를 따라 왕생극락 가시는 날이로소니다 이런 성무로시다 세월이 여리와야 무장세월량 첫째 공주가 탄생하신지 첫삼년이 못다가서 은우 둘째 공주 셋째 공주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공주가 잇따라 탄생을 하시니 밝고도 청명은 날이시 주상금 마마님 정전에 두셨는데 내전에 나셨는데 한밤에 한나란시에 대명 존용되기에 청룡 황룡이 꿈틀어져 배웠으니 서자대군이 분명하나
만조백관 신화상공들아 옛날에 천하국 문복마다 맞췄으니 문복이 나가려무나 금은 최다부이 사송날이시니 상공신여 은돈 닷돈 금돈 닷돈 자금 닷돈 생긴 중선대 소격수도 구하셨지 남순한 치마 거듭사 누시고 천하국 문복 들어가니 토리옥관 나려놓고 홍보를 넣어뜨리며 어백미 주어금 던지시니 첫사는 난신의 원산이 지느니다 두 번째 산을 골라 던지시니 상하문이 지느니다 삼세번 주역 팔괘를 골라 던지시니 보시면 보려니 아시면 하려니 으르른 칠대주공중전마마 몸이 목병도 아니었고 신이 준병도 아니었다 삼신이 진을 치고 세존이 용이하여 백일년에 길래온사 그동 보셨기 칠보산이 비쳤으니 일곱째 칠공주 보실 눈께로 쏘니다. 이대로 전에 하려시나 이씨 주상금 마마님 정경원신 말씀이 그까지 문복이 용단들째 못한다든가 간밤에 한나란 씨의 대명정 대들보에 청룡 황룡이 꿈틀어 접해였으니 서자 대군이 분명한 한주가 갇혀서 그 칼의 피를 모아 뒷동사 후원한 500꼭지 달린 단열멜랑 내전으로 진상을 다 드려라. 넉 달에 잡고 다섯 달 반쯤이 되고 여섯 달 육상이 넉 달 칠상이 되니 주야로 약방 내지 35난을 끊지지 말라 허지도 여덟 달이 되었더니 정인간절 세우고 각골제 인사하시고 장안의 살성을 거부하여라 해제인 방면하고 묵은제인 잡지만 아홉 달 구상이 되었더니 안산실청 삼산실청 삼실청을 배설하고 열 달 십삭 단삭을 지은 궁중을 돌아보니 향내가 나눔해요 산후를 돌아 어찌 내다버린답니까 무자한 신하에게 양녀나 주소이다 예로부터 국가법은 양녀법도 없으니라 생각도 없네 그 얘기를 데려다가 기르는 신하가 있으면 나라에 유영이라고 소로리 늙은 신하가 얘기를 얼싸고 뒤동사 후원 안에 자취 없이 내다버리니 불꽃이다 삼척김씨 선우망의 두망제님 바지르 밥백인명 두궁의 조상박 맨칼 글로 신칼 벗고 천지옥경의 문을 열고 불사문 연하대로 대장하대비 치장보살님 뒤를 따라 왕생극락 가시는 날이로 소지다 이런 성으로시다 세월이 여리하냐 무장 세월 양립해라 이때 허고는 어느 땐가 3, 4, 5, 6월에 이하 도화가 만발한데 양전마마 심신이 울적하여 뒷동사 구원 안에 하루하고 아니냐 그녀가 보냐나 죽으라고 내다버리네 겸하 그려오는 소리로 쏘니다 적그려 대상 통곡하는 소리로 쏘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 내다버린 집 자랐는가 무얼 입고 자랐는가 하늘에서 청각백학인 진상가는 애기라고 금자로 쓰겠으니 으르르 늙은 신하가 옷감을 굴었고 골문 밖을 썩 나가서 통으로 다 흐르는 물 한 번을 던지시니 용소숨을 치시도 두 번을 던지시니 재소숨을 치시도 삼세 번에 돌을 앵겨 던지시니 물빛이 하늘에 닿고 물빛이 피피지 되더니 난데없는 것도 그거부터 옥감을 끌었고 개포류의 눈이 석가세조님이 아란존자 목련존자 다섯자 팔만 제자를 거느리고 10년 공부하셨다가 아란존자야 저기 저 옷을 바라봐라 사람이 있어도 하늘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전이 있어도 하늘이 하는 전이 있을 것이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서 불쌍히 눈에 저 옷을 바라봐라.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희가 신명 공구가 멀었구나. 신명 공구 당부를 오시고 석가 세조님이 돌배를 떼놓고 전 소역의 당도를 오시니 갯벌이 함전이 놀다. 우협을 보신다. 감척 김씨의 열두 원백 난방제님 은을 한 땅 물고 본양아직 상산 산문찌개 벗으시고 산천은 옥수찌개 벗으시고 불사님 철룡찌개 벗으시고 성준이 허브찌개 대가무 허침찌개 망구름 차일안에 백모란 백산주 홍모라 홍산주 요물가사 받으시고 높은 초대 야전양불 챙기는 발심지 받아 밝고도 새는 날은 지장보살들 넓고도 어둔 길은 만소가 가는 길이었고 좁고도 한안길은 극락가는 길이오니